여기는 개천변이에요. 지난번 가시상추 상태 보러 왔다가 이렇게 멀끔하게 개천변을 시해서 다 제초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제가 잡초들에게, 정말 이 들나물들에게 감탄을 하고 있네요. 그 들나물들이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감탄이에요. 이것 보세요. 잘라져 나간 부분에서 쑥이 이렇게 정말 봄처럼, 사실 봄보다 더 연해 보여요. 이렇게 나오네요. 세상에. 와, 이 쑥도 그렇고요. 여기 환삼동굴도 또 이렇게 새로 나오고요.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가시상추가 여기 위에 딱 잘렸는데 이 겨순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겨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사실 가시상추가 이렇게 키가 크고 꽃이 피고 하거든요. 씨앗도 맺히고. 근데 잘려져 나간 부분이 여기 이렇게 순이 나왔잖아요. 근데 얼마 크지 않아서 이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꽃이 피고 씨앗을 맺혀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거는 이게 잡초들의 생명력도 대단하고 번식도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는 굉장히 커야 되지만 이렇게 크지 않아서 벌써 꽃이 피고 씨앗이 맺힌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아, 이 잘려나간 부분에 이 가시상추 새로 나오는 것들 대단하고요. 아, 여기 이거 박주가리도 잘려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 보세요. 이거 달맞이꽃이거든요. 달맞이꽃도 원래 키가 굉장히 커요. 여기 달맞이꽃 군락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달맞이꽃 군락지예요, 여기. 근데 잘려나간 부분이 되게 신기해요. 보여드릴게요. 와,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여기 왕고들빼기도 잘려나간 부분이 이렇게 쑥들도 이렇게 새로 나오고. 와, 왕고들빼기 보세요. 왕고들빼기는 아직 개화 시기가 아니라서 꽃은 안 피는데 이거 왕고들빼기도 곧 머지않아 꽃이 피지 않겠어요? 8월 중순 지나고 말 정도 되면 아마 꽃이 필 거예요. 와, 이거 보세요. 아, 이런 거 뜯었다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번식해야죠. 이렇게 저거 이렇게 풀을 다 베어내고 보니까 이 개천변에도 가시상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네요. 엄청 많아요. 정말 이 정도인지는 몰랐죠.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다 가시상추 새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와, 와, 이거 보세요. 아, 이 달맞이꽃이 키도 안 크면서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아, 진짜.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 키가 커져서 꽃이 피고 씨앗이 맺히는 게 정상이지만 이렇게 자기들 의지와 다르게 베어져 나갔으니까 그렇게 키도 크지도 않고 얼마 자라지 않아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히네요. 아,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많이 뜯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들나물 뜯어서 드시는데 완전히 뿌리까지 뽑으면은 그거 번식이 어렵죠? 그러니까 위에 잘라서 드셔도 충분히 겨순에서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심할 일은 없어요. 근데 채취하실 때 번식을 항상 생각하신다고 하면 좋겠어요. 배 타고 씨가 마르진 않아요. 조금씩 솎아서 먹어야죠. 아, 오늘 제가 여기 농막 가는 길이거든요. 농막 갈 때 도로로 안 가고 일부러 돌아 저는 이렇게 살피면서 다녀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는 안성천 개천변이거든요. 여기 달맞이꽃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달맞이꽃 필요하신 분들
지금 여기 오셔서 채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저 노랗게 보이세요? 사실 저 노란 꽃 사이사이 가시상추도 굉장히 많아요. 씨앗 갖고 싶으시면 오셔서 받아가세요. 들람을 봄에만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저 오늘은 가볼게요.